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건 해나가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신분은 유지해야 되고, 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왕이면 신분 유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이 공부를 신분 유지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나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나의 어떤 아이디어, 그걸 찾는 하나의 탐색하는 과정, 탐색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신다면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쉬는 동안에 많은 책도 있고, 물론 마음이 편해야 책도 있고 읽는다지만,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되진 않습니다.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뭘 해야, 액션을 해야, 행동을 해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 안 됩니다. 뭔가 행동을 하면서 그 희망을 거래야죠. 그래야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고 그런 거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굶어 죽기 딱 이제 옳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뭔가 자꾸 탐색을 하고, 뭐 소설책 뭐 이런 거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나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을 탐색을 해야 돼요. 근데 꼭 그것만 찾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의 적성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잘 알고 지내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다운타운에서 그 디자이너를 했던 분입니다. 청바지 디자이너, 옷 디자이너, 디자인으로 그 잘해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뭐 몇 년 전에도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뭐 그거면서도 뭐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상황도 이제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요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식당서 저한테 왔는데, 배달이 아니고 뭐 좌우간 뭐 문제 때문에 왔는데, 물어보니까 아 이분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어느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럼 이게 이분이 내가 알기로는 디자이너인데, 옷 만드는 그 디자이너 분인데 어떻게 식당을 하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요, 아 그게 자기가 딱 맞는데 요즘 잘해요. 라디오 코리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 음식은 그거 유튜브에 띄우더라고요. 왜 스스로 본인도 잘 몰랐어요. 나하고 친할 때 뭐 음식 한번 만들어준 일 없어요. 음식 잘한다 소리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디자인만 한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거는데 재혼을 했는데 식당을 하는 분하고 그 말하자면 그 요리사하고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식당 요리사 그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재밌고 잘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나이가 벌써 한 50 넘어 60 가까이 되는데 그쪽으로 쫙 뻗어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먼저 뻗은 그 디자이너는 60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은퇴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퇴하고 그냥 편히 살 수도 있지만 쪼들리게 그저 월표 한번 받고 쪼들리게 이제 살 수도 있는데, 그분은 자기의 적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하는 것보다, 디자인도 잘했어요. 디자인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적성이었던지 몰라요. 자기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재밌고 음식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어떤 기회 그런 걸 삼아서 자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집에 계시면서 상당히 답답한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건 해야 될 건데 이걸 좀 더 이번 기회에 전에는 강의도 잘 정신 차려 듣지도 않았지만 이건 잘 들어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내 살 길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심정으로 들어보시고 그런 심정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매번마다 여섯 종류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 남미, 남북미 있는 식물 한 40종류에 관해서 제가 책에다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주, 이제 한 4주, 오늘까지 해서 4주 남으니까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속도로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이 약을 어떻게 짓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학기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가? 이제 일반 식물 속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새로운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한약재료로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가? 한 300가지를 빠른 속도로 그냥 얘기했어요. 그 자세히 하려면 사실은 한의과 대학에서는 네 학기를 합니다. 그걸 한 학기, 그것도 합코를 하려니까 빠른 속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서양 식물. 우리가 서양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우리가 먹는 채소류라든지 뭐 과일류 또는 이런 나무들, 약초로 쓰는 나무들까지. 그걸 배우고 나서는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알아서 비즈니스 하려면 그냥 아는 것을 팔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만드는 법. 그래, 한약, 감기 들었을 때는 어떻게 무슨 약을 섞어서 어떻게 다린다. 다릴 때는 어떻게 다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마치는 게 전체의 하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연, 여기 있듯이, 그, 자연, 식물학, 그래서, 그것이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서양 약용식물학이랄까요? 그걸 뭐 수백 종 있겠지만,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많이 쓰고 있는 거, 한 40종만, 39종인가, 뭐, 이랬는데, 40종만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째, 오늘은, 18번째까지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키네시아. 자, 우리가 원래 여기 토종 그 인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우리 토종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쉽게 안 들어오는데 우리말로 보면 이제 국화과 단연초인데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는 이게 늘 이름을 붙일 적에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 특수한 물질을 따라서 주로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도 에키나세아의 앙구스폴리아, 앙구스티폴리아라고 하는 식물, 여기서 에키네세아의 앙구스티폴리아라는 식물이 앞에 글자가, 그러니까 우리 김, 이, 박 채우듯이 에키네시아가 송명이라고 합니다. 송명, 성씨입니다. 에키네시아라고 말을 쓴 이유가 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뒤에 나오지만 그 들어있는 물질 속에 그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선 꽃을 보세요. 아주 화려하게 이쁘죠. 요거 여러분 어디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백일홍? 백일홍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백일홍이고 또 나무로 된 게 있는데 그걸 배롱나무라고 합니다. 백일홍나무. 여기 저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건 풀이고 나무로 백일홍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건 나무자가 붙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나올 거고 요것은 이제 그것과 이파리가 아주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꽃은 좀 달라요, 색깔도. 어쨌든 에킨데시아는 그래서 국화과 우리 한국에 있는 종류하고는 좀 다르죠. 비슷하긴 해도. 그래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지금 꽃이 이제 맺고 피려고 자라고 있습니다. 핀 것도 있습니다. 뭐 여기는 꼭 어느 달 위에 LA는 그게 필요 없더라고요. 계절이 구분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뭐 벚꽃이 피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게 계절 있는 곳에 가면 7월부터 그러니까 여름꽃입니다. 여름 여름 내에서 가을이면 이제 지는 것입니다. 3-4개월 쭉 피고 꽃이 이쁘죠? 이렇게 생긴 거. 아마 여러분도 여기 어디에 가다 보면 화단이나 어느 곳에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북미가 원산입니다. 미국. 저 캐나다하고 미국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주상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상화. 이게 하나, 꽃잎이 아니라 이게 꽃 하나씩입니다. 이게 꽃.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있는 거고, 꽃, 여기에도 보면, 여기도 꽃이지만 이것도 꽃입니다. 이거. 이건 꽃잎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 이것도 다 꽃이에요. 수백 개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옆에 있는 것만 꽃잎이 좀 크고, 속에 있는 것은 꽃잎이 아주 작습니다. 씨앗은 다 똑같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꽃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꽃이 하나, 둘, 셋, 넷, 넷, 이것만으로도 한 스무 개인데, 스무 개의 꽃이 아니라, 이것까지 전부 쓰면, 뭐, 한 200개, 뭐, 100개, 이렇게 됩니다. 주상화. 머리에, 이게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 꽃이 다 있다고 해서 동그랗다고 해서 주상화.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 늑빛이죠? 자,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어디 봤을 때, 아, 이거 우리 책에서 나왔는데? 그 정도만 기억해도 성공입니다. 뭐, 에키네시아까지는 안 가도, 그럼 나중에 이제 책, 찾아보면 나오니까. 요새 왜 저 어느 가정에 보면 노랗게 열매가 익은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 잘 없는데 그게 비파나무입니다. 비파. 노랗게 막 덩어리로 이렇게 비파나무, 비파. 이 굉장히 그 노랗게 익으면 신맛이 좀 적고 달고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안 먹고 버리고 다 그냥 떨어져서 말라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다가 술을 담아놨습니다.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열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독한 술 해서 담아놨고 이게 굉장히 추출해서 좋은 거니까 매실주 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사용 못하고 못 먹는 줄 알고 먹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비파는 굉장히 한약에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열매를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이제 매년 담아놓고 이제 또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자, 어쨌든 이렇게 꽃은 생겼고 중간에 보면 뿌리와 줄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에키네시아 추출물은 면역을 지역들 요새 면역에 관해서 알들 많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우리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우리 몸에 면역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올만 지나면서 많은 사람도 죽지만 이걸 또 면역이 생기거든요. 일단 면역이 생기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또 문제 안 돼요. 옛날에 사스도 그랬잖아요. 그 말로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랬고 옛날에 에볼라 한 20년 전에 에볼라 10년 전에 사스 지금 코로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는 패스트 때문에 유럽에서 수백만 명 죽었습니다. 지금 패스트 병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몸에 저항력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질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무서운 병입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질이라는 말 알지도 못해요. 왜? 우리는 그게 이질 걸리면 곱동 싼다고 그래서 설사도 아니고 뭐 어떤 고름 같은 그런 똥이 나와요. 곱동이라고 해서. 아, 힘들고 배도 아프고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걸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줬냐면 미나리 그 또랑가에서 나는 미나리 있습니다. 돌미나리, 천미나리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씻혀서 살짝 잘라가지고 그 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몇 숟갈 넣어서 막 빨갛게 비벼서 한 그릇 먹습니다. 그럼 막 매워서 하면서도 그냥 한 그릇 다 먹어요. 대변 볼 때 힘듭니다. 화끈화끈거려서. 그렇게 한 번, 한 그릇만 먹고 나면 우리들은 뭐 이질 없어요. 이질 걸렸을 때 그렇게 고추장 비빔밥 한 그릇만 먹으면 끝. 그날 오후에는 괜찮아. 대변 한 번만 먹으면 끝이야. 우리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민족에 따라서 큰 병일 수도 있죠.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올해는 지나면 또 잊혀질 것입니다. 어쨌든 저항성, 저항력은 문제는 우리 몸에 어떤 저항 면역을 갖게 갖느냐 그것입니다. 근데 요새 많은 약들이 팔리고 있어요. 이게 면역에 좋다, 산삼 좋다, 뭐다. 산삼 먹는다고 그 코로나가 줄어버리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산삼을 먹어서 또는 좋은 약을 먹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강해지는 것은 우리 세포가 강해져야 돼요. 물론 좋은 약을 먹으면 세포가 강해지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면 면역이 생긴다. 이것은 이꼴은 아닙니다. 도움은 돼도. 문제는 우리 세포를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거나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게 말이죠. 호흡기 병이기 때문에 호흡기 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폐입니다. 폐. 폐는 풍선같이 생겼어요. 여기에는 혈관만, 모세혈관만 가 있고 풍선같이 생겼는데 하층은 세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뭘로 찍으면 터질 정도로. 여기 근육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비뼈 근육 운동으로 수동력 움직이는데 그러나 운동시키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심호흡, 우리 폐활량 늘린다고 그러죠. 천천히 100%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0%로 내뿜는 거, 심호흡을 하루에 한 10분, 뭐 중간중간에 10분씩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이렇게 하면 폐가 이 여기 있는 세포 자체가 튼튼해져요. 보통 숨 쉴 때는 30%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약 처지지. 근데 심호흡을 하면 막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세포가 튼튼해져요. 세포가 튼튼하면 바이러스균이나 이런 거 괜찮거든요. 문제는 이거하고 싸우면 이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약도 필요하죠. 보조제로 보조약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이것을 강건하게 하려면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보조약도 먹으면서 심호흡 운동 하루에 여러 차례씩 쉬는 시간에 그냥 쉬는 때만 있으면 밖에나 깨끗한 새벽에 좋습니다. 또 심호흡을 많이 하면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면을 가르치고 메디테이션 최면을 가르치고 오는데 최면의 원리가 호흡입니다. 최면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 원리가 호흡입니다. 심호흡을 한 3번 내지 10번쯤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심호흡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에게 다 그걸 뭐 한 200명에게 내가 다 그 카톡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누는 건 또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비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폐가 튼튼한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니까. 어쨌든 이걸 봅시다. 에키노시아 추출물은 이와 같이 면역에 좋습니다. 특히 마이크로파지, 이거. 마이크로파지 같은 거. 또 내추럴 NK세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NK세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병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싸웁니다. 맞아요. 우리 몸에 있는 경찰이라고 할까요? 순경이라고 할까요? 군인 같은 거. 그 다음에 T세도 있습니다. T세포라고 해서 요 NK세라고 T세이 주로 가서 싸우거든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요것이 이제 활성, 요 세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런 걸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그것이 활성하고 발육도 촉진시키고 어쨌든 그래서 면역기관의 기능을 촉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끝에 가서 호흡기 질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 이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증강시키고 뭐 그런 것이죠. 여러 임상 실험에서도 요것은 이제 해본 일이 있습니다. 실험하는데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높은 농도 시험관 연구에서 마이크로파지, 아까 그 면역에 관계되는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지 인터루킨. 이게 이제 면역제입니다. 인터루킨을 더 많이 생산하더라. 인터루킨을 생산을 많이 하더라. 이게 마이크로파지가 인터루킨을 생산해서 인터루킨은 말하자면 포탄이나 같은 것입니다. 총알입니다. 기관 총알. 요 인터루킨이 세포하고 또 바이러스한테 붙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또는 세포가 침전시키는 거죠. 죽이거나 작용을 못하게 하면. 인터루킨을 더 많이 생산하더라.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기에 밖에 있는 꽃으로 감상하는 꽃인 줄만 알았더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낼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인터루킨이 굉장히 많다는데, 또 대학에서 연구해보니까 그렇다는데, 에키네시아로 추출물로, 요걸 전문적으로 오늘 만들어낸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섞어서 온 건 있어요. 근데, 자오관, 그런 면에서 잘 좀 봐주세요. 추출물이 T세포 성장과 자극, NK세포 활성과 마이크로파지 및 호중도를 증가시킨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그렇죠, 이렇게. T세포, NK세포, 마이크로파지가 아까 얘기한 인터루킨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루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NK세포나 T세포는 군인이고 싸우는 세포입니다. 요건 다른 병균 세포가 들어오면 가서 싸우고 그렇습니다. 싸우려면 손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인터루킨 요것이 이제 총알입니다. 군인의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리탄도 있고 총알도 있고 대포도 있고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라는 것은 주로 에키네시아의 속에 들어있는 폴리사카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박테리아에서 분비된 효소를 저하시켜.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박테리아가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병을 생기게 하거든요. 박테리아가 갉아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독소를 분비합니다. 박테리아로서는 분비물이지만 우리로서는 독소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세포가 파괴되니까. 그런데 그 효소를 중화시켜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에키네시아의 속에 들어있는 폴리사카라이드가. 그래야 이제 약이 되는 거죠. 또 여기 있죠. 박테리아는 숙주세포 세포막을 부순 후에 세포 내로 침투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홀루론이 다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홀루론이 다제라는 효소를 와신 효소입니다. 그걸 사면 우리 세포가 녹아버려요. 따라서 에키네시아의 폴리사카라이드는 이 홀루론이 다제라고 하는 효소를 무력화시키는 거지. 붙어가지고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버려요. 효소를 저해하기 때문에 감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포를, 직접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세포가 있으면 뭐예요? 또, 독성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이걸 먹으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독성을 중화시켜버리니까 문제 없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작용해 주는 것 같다. 실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이유인지도 몰라요. 다른 작용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 이렇게 보면 그 에키네시아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요것이 한 페이지로 에키네시아를 정리해 봤습니다. 에키네시아는 우리 화단에도 많이 심어 있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아 여기서 면역 어쩌고 그런데 그런 것을 뭐 할 기회가 왔다 하면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은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처럼 이런 얘기를 이런 수업을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었을 적에 아 이거 언제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언제 이게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책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정보입니다. 이 시대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그 여섯 가지 얘기를 하면 좀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엘더베리. 베리에만 이게 딸기 종류죠. 근데 이제 실제 딸기하고는 좀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이게 정원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엘더베리. 익으면 저렇게 포도나 뭐같이 있는데 작아요. 작아. 그걸 뭐 딱히 이제 과일로 먹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먹고 그런 건 아닌데 자 그럼 이게 베리니까 이것도 떨기 같으냐 하면 모양은 좀 다르죠. 그러나 어떤 베리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작은 나무인데 학명은 삼부쿠스 니그라. 삼부쿠스인데 엘더베리라고 왜 했는지는 여기 이제 자 열매는 브루베리 모양의 색깔. 그러니까 브루베리나 색깔이 같아요. 언뜻 보면 이 여기를 보면 딸기 하나 같죠? 그래서 아마 베리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면 아 여기가 딸기 한 송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딸기 두 송이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래서 대개 색깔 보면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블랙 엘더라고도 합니다. 엘더베리니까 그래서 블랙 엘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삼부쿠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근데 삼부쿠스인데 엘더베리라고 이름은 보통 이름은 돼 있어요. 다른 것 같으면 삼부쿠스 뭐 삼부 뭐라고 그랬을 텐데 이건 왜 그러냐면 딸기와 비슷하니까 블루베리와 비슷하니까 그냥 엘더베리라고 한 것입니다. 블랙 엘더. 근데 원래 삼부쿠스이기 때문에 왜 삼부쿠스라고 했냐면 과실 추출물 액기스를 해보면 삼부콜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삼부콜. 그래서 항상 학명의 첫째 자를 보면 무슨 물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삼부쿠스 그랬으니까 삼부쿠스는 삼부콜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그 뜻입니다. 삼부쿠스. 그래서 이름만 보면 아 삼부 뭐라는 물질이 있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삼부콜. 이 삼부콜이 약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민간요법에서는 어린 가지와 열매를
왕화제, 구충대, 상처 치료제로 쓰고, 두통, 부종, 여성 질환에도 쓰고, 직물이나 머리카락 염색에도 쓰고, 이게, 아까 그게, 이걸 염색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 익은 열매를 쪄요. 그럼 물이 우러나죠. 우리 포도는 포도물. 포도도요, 보라색 염료로서 포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게 중국 어떤 여자가 하는 요새 유튜브, 한 6, 7분씩 하는 거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포도를, 여러분은 우리 한국 포도, 딱 누르면 알맹이만 쏙 들어가죠? 단 알맹이. 껍질을 버려버리죠? 버리지 말고 껍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찌어요. 물에 쪄서 그걸 약간 끓입니다. 그러면 보라색 색소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소금, 여기에다가 천을 담궈요. 그러니까 이거 걸러가지고, 걸러서 그 물에 담으면 보라색으로 물이 듭니다. 포도물 이런 데 들으면 잘 안 지워져요. 똑같습니다. 그런 뒤에 놔두면 그게 탈색이 되기 때문에 소금물에다가 한 번 더 헹궈요. 소금물에다 헹구면 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소금물에다 헹궈서 또 깨끗이 다시 다른 물에다 이제 헹궈가지고 넣으면은 아름다운 그 퍼플이 되죠. 이것은 이제, 요것도 검은색, 염료로도 씁니다. 이것도 완전히 검은 건 아니고, 거의 진한 퍼플? 뭐 이런 색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문질러가지고 어떤 천에 묻히거나, 종이 같은 데 묻혀보면 무슨 색인지 나니까. 구충제, 이거 먹으면 효충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약들을 하도 많이 먹어서 우리 효충도 저항력이 생겨가지고요. 이런 거 조금 먹어가지고 또 안 좋습니다. 옛날에 죽었어요. 아,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물고기 잡을 때 지금 어떻게 잡습니까? 낚시하거나 뭐 손으로 잡기 힘들죠? 옛날에는요, 산에 가면 상처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나 잎이나 줄기를 끊어다가 꾹꾹 쪄요. 그냥 냇가에서 돌멩이에서 꾹꾹 쪄가지고 그 물을 촉촉한 그걸 저기 고기가 있을 것 같은 바위 밑에서 이걸 풀어요. 그럼 그 즙이, 그 즙을 호흡한 물고기는 잠시 마비됩니다. 기절해요. 떠올라요. 그때 잡는 거예요. 아주 춥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전기로 막 지져버리는 건, 전기 충격 주는 건 그냥 죽는 것이거든요. 또 폭탄을 터뜨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잡고, 또 낚시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어떤 회충 이런 데는 독성이 있으니까, 이 독성이라는 건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어떤 동물에게는 독이, 식물에게는, 생물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뱀한테 물리면, 독소한테 물리면 죽기도 하죠? 만약에 독사를 우리가 물어버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독사한테 물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다가 깊은 물속에 그 다이빙 하다 보면 큰 뱀이 몸을 감쌀 수가 있어요. 요새는 뭐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그런 뱀의 개체도 줄어져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큰 물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그런 독이 부를 적에, 옛날에는 삼배, 그때는 이제 삼배밖에 없으니까 이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목욕을 했어요. 물론 그것으로 닦기도 하지만, 닦는 용도 되지만은 진짜 이게 나를 살려준, 이걸 딱 하고 있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뱀이 감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근데 감았을 때 그걸 풀으려고 해서 못 풉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면 이제 머리는 있으니까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머리를 붙들고 그 이런 이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그냥 팍 물어버리는 겁니다. 뱀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침이요. 뱀에게는 치사량의 독소가 됩니다. 사람한테 물리면 뱀도 죽습니다. 개한테 물리면 우리 힘들죠? 우리가 개를 물어버리면 개도 병 걸려요. 그래. 어쨌든 우리는 이게 침이지만은 침술이 얘가 효소지만 이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인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먹어도 괜찮은데, 효충이는 또 여러 가지 기생충에는 나쁘니까. 완화제, 구충제, 상처 치료제로 쓰는 것도, 이걸 이겨서 상처 났을 때 치료하는 것도, 요게 세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또 직물, 머리카락, 염색, 머리 염색은 염색제로도 옛날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색이 한번 되면 잘안 지워져. 옛날에 이거 찧어서 흰머리 있는 사람 머리 염색하면 거무스름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엘더베리 열매는 그 속에 타르타르산, 초산, 시트르산, 아스코르브산 뭐 이걸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또 유기산도 있고 여기 설탕, 과당 이게 답니다. 맛이. 달콤한 것이 설탕, 과당, 포도당, 자당 이런 것이 있고 펩틴, 티로신, 칼륨, 안토시안 뭐또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발한 땀을 내게 해주고 담도 없애주고 어떻게 말 위가 체해 가지고 확든건 근육이 경직됐을 때 완화시켜주고 오줌도 달라고 해주고. 류머티즘에도 좋아요. 덜 익은 엘드베리 열매 속에는 히드로시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드로시아산, 시안산이라고 하는 그 산성물질이 들어있어요. 시니까. 덜 익은 것은 시죠. 산성물질이 있게 되면 시인데, 특히 히드로시안산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독성은 있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도 독이지만, 약간 먹으면 오줌도 잘 나오고, 대변이 탁 굳어 있을 때 그것도 잘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잘 익은 엘더베리 열매 속에는, 요것은 잘 익은 것은 먹어도 괜찮죠. 안 익은 것은 이제 이게 독소가 되기 때문에, 뭐, 이뇨작용, 완화작용을 하지만, 우리 이게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익은 열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걸 말려서도 쓸 수도 있고, 먹는데도 문제 없고, 근데 먹는 것보다는 이런 염료라든가 약용으로 주로 많이 써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맛은 달지만, 씨앗만 있고, 과육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으니까. 이 엘더베리입니다. 이 엘더베리는 정원에도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산에도 있고, 산에도, 이게 심은 게 아니라 야생으로 있습니다. 뭐, 우리 가로수나 집에 심는 것도 다 산에서 캐다가 이게, 보기, 이 꽃이 필 때는 좋고, 노랗게 있고, 까맣게 있고, 그러니까, 정원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엘더베리. 아마 그 정도로 하고요. 엘더베리는 베리라고는 했지만 좀 다르다. 유칼립투스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죠. 유칼립투스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글쎄 그게 뭐죠? 오스트레일리아죠. 산불 크게 나서 많이 탔죠. 거기서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수백만 마리가 뭐더 된다고도 해요. 거의, 코알라,
코알라가 거의 멸종되다 싶어 했습니다. 다 타가지고 코알라가 먹는 주식이 바로 유칼립투스입니다. 근데 유칼립투스가 우리 약에도 굉장히 좋아요. 유칼립투스는 그 이름에도 유칼립투스 그로블루스 그로블루스 그렇죠? 유칼립투스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우리도 그냥 부르는 겁니다. 유칼립투스라고. 유칼립투 아까 엘더베리는 좀 다르죠? 하지만 요거 그래서 꽃을 보면 이렇게 불꽃처럼 아주 이쁘게 핍니다. 줄기는 이렇고 줄기도 나무 껍질이 좀 다른 거하고 다르죠? 껍질이 이제 그 커가면서 벗겨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런 여기에 코알라 음식이다. 잘 먹는 나뭇잎 요걸 먹고 산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m 정도인데 더 크게 자라는 때도 있습니다. 15m 이상 큰 나무로 자라는 것도 있고 나무 껍질은 잘 벗겨져요. 잘 벗겨져서 그 잘 벗기고 나면 나무 자체의 모양이 아주 다른 나무보다는 좋아요. 이뻐. 그래서 이거 이제 자는데 잎은 이렇게 길쭉하고 뭐 그래서 이 신선한 잎에서는 향기가 나고 휘발성인 유칼리유를 채취해서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라는 것은 잘 쌓여 있다는 뜻인데 꽃이 피기 전에 아까 꽃을 보면 잘 쌓여 있죠. 붓처럼 꽃이 있고 여기 붓처럼 딱 매 있잖아요. 잘 쌓여 있다고 그래서 유칼립투스라는 뜻으로 그렇게 졌다고 그럽니다. 잘 쌓여 있다. 여기 유칼립투스는 잘 쌓였다는 뜻이고 꽃이 피기 전에 꽃받침이 여기 난 좀 자 꽃받침이 고추 내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가 꽃이 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호주 공나무로도 불린다. 호주에 맞습니다. 호주에 많다는 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죠. 오스트레일리아. 저기. 저 밑에 큰 섬. 대양주. 오세아니아주. 유칼립투스 나무 신선한 잎에서는 유칼립투스 향이 추출되고요. 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속식물인 유칼립투스 라디아파라고 하는 그 향은 냉각 특성이 높고 냄새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 피페리타라고 하는 종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된 향유는 소화기 비용이 좋고 특히 그래서 시드니 페퍼민트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종류에 따라서 향이 달라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비슷한데 좀 마치 썰 여는 벼는 똑같은데 품종이 여러 개 있죠. 통일벼도 있고 뭐 무슨 벼도 있고 또 검은색 그 쌀이 달리는 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나무에도 여러 가지. 자, 유칼립투스에서 나는 향기는 우리 두뇌를 아주 좋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코알라가 이걸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죠? 향유는 두뇌를 명석하게 하고 정신 집중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향을 추출해서 평소 우리 집안은 그 향으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의원의 유칼립투스는 아닌데 어떤 향을 이용하냐면 육개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했는데 영어는 이건 육개의 향을 있어요. 이건 하향 냄새이기 때문에 그걸 뿌리면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뿌려요. 그럼 들어왔을 때 그 한약 냄새 비슷한 육개 향 냄새가 나죠. 그러면 안 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렇죠?
두뇌도 좋고 이것이 이제 안정한 그런 힘을 줍니다. 치료받은 온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흥분 상태 있고 그러면 침 놓기도 힘들잖아요. 편안해져야지. 또 저는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최면 치료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장을 사용합니다. 저는 한의원이니까 대개 이제 6개 양을 이제 많이 사요. 6개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금방 잊어버렸네. 어쨌든 6개. 6개의 향유에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요새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코로나에 작용을 하는지 아닌지 그건 둘째 문제치고 일단 우리 폐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평소에 이 향을 우리 가정이든지 뭐 사무실이든지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쨌든 숨을 쉬는데 기도 염증을 완화시켜주니까 점막도 좋게 하고 특히 유행성 감기, 인후 감기염, 기침, 카타르, 부비강염, 천식, 폐결핵 요거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강해지면 코로나도 막아낼 힘도 우리가 좀 생기니까 우리가 강해지는데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코막힘. 요전에 우리 치료받으러 누가 왔는데 코가 확 막혀 있어요. 코 속을 보니까 부비강이 부어가지고 딱 막고 있어. 이게 두 가지요. 이 부비강 속에 이제 콧구멍이 있으면 저 안에서 이런 혹 같은 게 돋아나는 것이 있어요. 요게 꽉 막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런 종양 비슷한 게 난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수술로 잘라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콧구멍이 있으면 이 부비강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막아요. 부어서 되는 거예요. 감기 들면 이게 붓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거죠. 붓는다는 건 이 속에 물이 많이 찬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포 속에. 이걸 꽉 막힌 코를 금방 트게 하는 방법이 코가 있으면 코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입이 있고 여기에 영양이라고 하는 침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침을 꽂아서 여기 뼈가 이렇게 코뼈가 있는데 코뼈를 앞으로 해서 여기까지 여기를 찔러줍니다. 딱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뼈가 있기 때문에 잘 못 찌르는 사람 뼈가 다 안 들어가지. 근데 이걸 잘 눌러가지고 뼈를 살짝 피해서 여기까지 딱 찔러주면 콧소리 찡 해요. 아픈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찡하지만 찡하면서 한 1, 2초 있으면 코 확 터져요. 침을 두 개 놓습니다. 잘 넣는 사람은 두 개만 가지고 그냥 튀고 있고 또 이 방법 아니라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배추 우리가 김치 담글 적에 배추를 절이는 원리나 같습니다. 자 배추가 쌩쌩하죠? 어디에서 절입니까? 소금에 절이죠? 소금에 절이면 삼척 사이에서 배추 속에 들어있던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배추가 흐느흐느하죠? 김치를 담을 때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100% 소금물 100% 소금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컵에다가 소금을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고 물을 붓고 끓여요.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래서 흔들어. 소금이 다 안 녹고 남아있을 때까지 소금이 남아있으면 이게 100% 소금물이 됩니다. 더 이상 녹지 않고 소금이 남아있을 정도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이게 100% 소금액이 돼요. 왜 뜨거운 물을 하냐면 뜨거워야 이 속에 그 세균 같은 게 없어지니까 끓이면 좋습니다. 끓였는데 소금이
아직 안 놓고도 있었다. 이게 100% 요금이에요. 그걸 시켜가지고, 뭐, 솜 같은 데 묻혀서 밀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스포이로 고수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분물을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서있던 여기에 물이 쫙 빠져나오면서 확 뚫립니다. 확 뚫려요. 그냥 막 콧물이 주르륵 나와요. 근데 조금 자극은 있습니다. 어쨌든 코막힘을 해소해주고 열병에 좋고 요새 이게 코로나도 열이 납니다. 체온으로 저장 코로나 있는지 아닌지 알죠? 37.5도만 되면 아 이거 이상하다. 요새는 그제는 체온계를 어디다 넣습니까? 겨드랑이에 넣었죠? 그러다 보면 귓속에 넣고 그래서 쟀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권총 같은 기계로 멀리서 이마에만 탁 쏘면 그냥 여기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단히 편리한 세상이죠. 그래서 편두통 같은 두통도 없애주고 이게 그 유칼립투스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코알라가 먹고 사니까 코알라가 이런 병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이런 병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병에 강하다 해도 자연재해, 불에는 또 이게 또 이 기름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잘 타요. 전부 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넓이만큼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알라가 수십만 한 마리가 죽었, 거의 90%가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물론 자연은 그렇게 해서 깨끗이 싹 태운 뒤에 뭐 몇 년 있으면 또 도달할 것입니다. 뭐 코알라 남아있던 생물이 또 번성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이 작도 이제 바꿔줍니다. 어쨌든 비뇨기 계통의 효과를 발휘해서 방광염 설사에 효과가 있고 담석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담석. 담석이 있으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돌멩이가 생긴 거니까 그 용해시켜요. 신념 콩팥에도 담석이 생길 저 콩팥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병 당 인명 인병은 이제 성병입니다. 당뇨증 이런 데도 또 치료하는데 쓰이고 출혈도 막아주고 출혈 그러니까 상처 났을 적에 이걸 찧어서 붙이면 좋습니다. 류마티즘 근육통, 신경통, 벌레 물린데, 유독한 동물에 물린데, 해독시키는 거.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은 다 이거 쪄서 바르는 거야. 근데 이제 뱀독이 워낙 강하면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죠. 빨리 퍼지는 걸 좀 약하게 하니까. 어쨌든, 이처럼 유클레토스는 굉장히, 많은 곳에 써요. 보면 거담, 구풍, 반응형성, 살균, 살충, 소독, 소염, 유상, 이뇨, 진통, 진경, 점액과다, 정혈, 코, 점액, 배출. 그러니까 코 속에도 이 물을 집어넣으면 코가 확 뚫립니다. 탈취, 항바이러스, 항류머티스, 해열, 혈당작용. 이거 유칼립투스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사람 아직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글쎄 하나쯤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 곳에도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발달해가면서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해지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다 만병 통치다 그게 아니고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잘 듣더라 그럼 이걸 농축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에 이게 많으니까 채취하고 수집하는데 돈은 안 들잖아요. 만들어서 약을 만들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득이 많이 남는 거죠. 원가가 비싸면 이익이 적어집니다.
원가가 싸게 들면 이익은 커지는 거니까. 뭐 이익도 남아야 되잖아요. 좋은 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주 유칼립투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16번째 이브닝 프릭노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말로 이브닝 프릭노즈지 우리가 늘 보던 게 달맞이 꽃입니다. 우리 달맞이 꽃이라는 노래도 있죠? 뭐 달맞이 꽃은 주로 언제 피냐면 밤에 펴요. 그래서 달맞이 꽃이야. 달이 뜰 때 달을 밤에 피는 게 달맞이 꽃이야. 낮에는 거의 시듭니다. 아침까지는 펴 있어요. 근데 낮이 되면 다 시들어. 그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게 피어 있습니다. 뭐 간혹 낮에도 펴 있기도 하지만 주로 밤에. 지금 낮에 찍은 거라 다 시들어 있죠. 핀 것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밤에. 달맞이 꽃. 한국에도 많이 있고 이 달맞이 꽃은요 흔히 있는 잡초나 같은 건데 꽃이 크고 노랗게 생겨서 정원용으로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화단에만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요새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농사들 짓기 싫으니까 버려진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넓은 땅을 사가지고 이쪽 부근에는 달맞이 꽃 전체를 그냥 땅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어 놓고 또 사람 관람시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스모스가 조금씩 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에 다 펴있죠. 요새 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럽니다. 가로수로 왕건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철이 없이 꽃이 피니까 잎도 피고 꽃도 피고 꽃이 화려하지를 못합니다. 한국은 봄에 잎이기 전에 꽃이 확 피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잎과 같이 꽃이 피면 그 잎 그 색깔에 따라서 꽃 색깔이 다 섞이니까 좀 그래요. 근데 한국 초봄 3월 4월은 잎이 피기 전에 꽃이 피는 것이거든요. 우리 진달래는 잎이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그게 진달래. 철쭉은 조금 늦게 펴요. 잎과 꽃이 같이 핍니다. 그게 철쭉이요. 어떤 사람은 진달래 꽃하고 철쭉 꽃하고 구별 못하는데 진달래는 잎이 피기 전에 피는 것이 진달래. 그건 그 꽃은 먹어도 돼요. 독성이 없어. 근데 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설사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꽃잎을 먹고 꽃잎을 따다가 적도 전도 붙여 먹고 그랬습니다. 술도 먹고 술도 담그고 술도 그걸로만 담그는 게 아니라 술을 쌀로 담그는데 그런 이제 그 꽃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꽃잎을 이제 띄워서 담그는 수 있어요. 이 달맞이 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달맞이 꽃 종류는 많아요. 적달맞이 꽃, 큰 달맞이 꽃, 긴잎 달맞이 꽃, 애기 달맞이 꽃 하네. 그러니까 오노테라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종류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프림노즈라고 하는 이브닝 프림노즈라 프라임노즈라고 하는데 프림노즈. 요것은 이브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녁이란 뜻을 이브닝이고, 로즈, 장미꽃처럼 크고 아름답고 그래 생겼다 해서 로즈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밤에 피니까 달맞이 꽃.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장미를 좋아하니까 장미꽃하고 피었다 해서 이브닝. 근데 저녁에 피더라, 이브닝 로즈. 여기는 이브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밤입니다. 달이 뜨는 달맞이 꽃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80여 종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한문으로는 월견초 월견초 그러니까 달을 보는
풀이다. 달을 본다는 말은 달을 보았을 때 꽃이 핀다는 뜻이 되겠죠. 월견화, 월견초. 그 꽃이 씨를 갖다가 월견자라고 합니다. 요것은 여기로부터 기름을 내는데 이 기름 속에 아주 중요한 엘리오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이 전초는 달에서 먹으면 위장병 좋고 어린이 설사약으로 좋습니다. 거기도 많이 써요. 또는 피부염에, 피부에 어떤 나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잎을 찧어서 붙이면 낫고, 아니면 마른 거 가루를 뿌려도 낫고. 그래서 잎, 생잎을 찧어서 쓰기도 하고, 여기죠? 생잎을 찧어서 환부에 붙이거나, 붙일 수도 있고,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기름에 개어서 또는 물에 개어서 붙이기도 하고, 물에 개어서 붙이면 금방 마르면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개어서 붙이면 기름이 있으니까 부서지지 않잖아요. 기름기 있는 걸로 개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특히 씨에는 기름이 많습니다. 20%가 기름인데, 그 불포화 지방산, 엘리오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 요것입니다, 요거. 아주, 요건 피 속에 콜레스테롤 양을 낮추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제재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는 콜레스테롤 양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달맞이꽃 씨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특히 죽상동맥경화증. 죽상동맥이라는 건 동맥이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이 약화돼 가지고 압력이 심해지면 풍선처럼 그쪽 확 불어나요. 터질 수가 있겠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치료합니다. 또한 암세포 증식 억제 작용도 있고, 보세요. 보면 암세포 증식 억제 작용도 있어요.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와, 예. 위와 간 기장 기능을 돕고, 소화불량에도 쓰고, 이 달맞이꽃 종자유는 오메가 6 패트 어시드, 오메가 6, 오메가 3가 아니라 이런 오메가 6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프로스타글라딘이라고는 피지를 만들어요. 이 프로스타글라딘이 면역 활동을 하는 거죠. 면역 활동. 프로스타글라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마 리놀렌산, 이게 오메가 3 패트 어시드는 감마 리놀렌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감마 리놀렌산이 많은 식물이 또 있습니다. 저기 캐나다에서는 감마 리놀렌유라고 하는 기름을 만들어서 어느 씨앗을 짜서 만든 건데 이거 팔기도 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음식 이렇게 전도 붙여 먹고 음식으로 쓰는데, 잠깐만, 좋아요, 이게. 감마 리놀란산과 오메가 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3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프로스타글라딘 피지, 프로스타글라딘을 우리가 먹으면 인체 내에서 프로스타글라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연구 대상이다 그랬죠? 요거 한번 여러분, 그래서 이 달맞이꽃은 굉장히 그냥 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이걸 씨앗을 받아다 심어도 되고, 무진장 있는 거니까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드는 내 노력만 들어서 채취에다가 좋은 건강식품을 만든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 또는 그 아까 얘기한 데처럼 그 당뇨 이런데 혈관을 이제 혈액을 묽게 하는 이런 어떤 약으로도 잘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맞이꽃 이 종자유는 다른 성분과 혼합해서 다양한 용도로
심장질환, 감염성질환, 혈행장애, 피부 색소침착, 이게 피부도 색소침착, 왜 우리 저 까만 점 같은 게 많이 생기죠? 노인반점 같은 이런 것이 이제 피부를 깨끗해져요. 자고 비타민 공급도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의약품 만든 원료로 쓸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뭐 지천으로 그냥 버려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들 쓰는데 그러나 다른 데서 이걸 쓴다고 해서 아 나는 뭐 다른 데서 오니까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어떤 것만 특별하게 추출한다든지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예를 들어 오메가6만 추출하는 방법을 내가 개발했다. 감마 리놀렌산만 추출하는 방법을 농축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다. 그러면 그것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야죠. 어쨌든 그런 물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이브닝 프림로즈는 그래서 달맞이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잎에는 뭐 쪽 이거 끝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잎에는요. 케페를, 퀘르세틴, 시스테롤, 셀리알콜, 탄닌, 펜토산, 수지, 점액. 꽃에는 시스테롤, 노란 색소. 네, 노란 꽃이니까. 뿌리에는 시스토스테롤, 점액, 정화당.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전초라는 건, 전초 달인약이라는 건, 이 전초를 그냥 뿌리째 뽑아서 달였을 때, 우리 한약계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심장, 신경증의 진정약으로. 심장 조이동을 뛸 때. 기관지 천식에. 기침 많이 하는 사람. 뇌 부종. 민간에서는 천식 위장장애 100일에 기침 월경전 증후군 와인의 수치. 술 먹고 술이 잘 안 깰 때. 이것도 씁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숙취만 없대는 것을 전문으로 만들어도 약이 됩니다. 요전에 그 얘기했죠. 저 샌프란시스코 외에 거기 하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젊은 뭐 한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러다 보면 저녁에 나와서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요새는 좀 문화가 달라지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힘들잖아요, 이러기가. 그래서 이 숙취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걸 선전하고 막 하려면 힘드니까, 그걸 해가지고 전부 봉지로 이제 알약을 만들어서 회사를 방문하면서 전부 나눠줬습니다. 샘플로. 먹어보라고. 그리고 좋으면, 주문하라고. 그래서 좋으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좀 상당히, 큰 기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돈이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줘도 되지만 어떤 약을 개발했을 때는 이걸 선전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광고료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머리로 해서 이걸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자본 때문에. 자본하고 결합되어야 하는데 자본 있는 사람들은 머리 있는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머리를 사고 나중에 버려요. 양심 있는 사람은 로열티라고서 줍니다. 5%지 뭐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실제 고용하고 나서 그냥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과도 관련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디어가 좋으면 또는 좋은 자본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디어를 투자하고 그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아이디어로 로열티가 보통 아이디어 로열티는 5% 최악 5%를 받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서 전체 매출로 이익금이 아니라
전체 매출 후 5%를 먹는 겁니다. 아, 요새 한국에 있는 미국 가수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가수나 영화에도 좋잖아요. 70년 동안 저작권을 줍니다. 죽은 뒤에도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송에 듣는 음악 또는 저 노래방에서 들은 음악 들을 때마다 그 카운트 돼가지고 전부 다 가수들이나 작곡가한테 로열티가 지급됩니다. 그게 한 건이면 2센트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천만 수억 명이 보니까 이게 큰 돈이 되죠. 한 달 수입이 적어도 유명한 나훈아 같은 그런 유명 가수는 곡이 많잖아요. 이미지 같은 유명 가수는 곡이 수천 곡이잖아요. 한 달에도 아마 수천만 원 들어올 것입니다. 오지간한 가수도 수백만 원. 그걸로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로열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가수도 있지만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적재산권이고 우리가 이것도 하나를 내가 이게 좋다는 게 있으면 바로 지적재산권 등록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요. 사가야 돼.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해야 돼요. 특허권을 등록하고 반드시. 자, 그럼 17번째. 페니그릭. 호로파라고도 하는데, 페니그릭은 콩과에 속한 건데, 이 꽃을 보세요. 이거 많이 봤죠? 콩잎이랑 비슷한데, 자, 저 꽃도 콩잎이랑 비슷합니다. 요걸. 호로파라고도 하고, 그리넬라. 페니그릭. 페니그릭이라는 뜻은 사료란 뜻입니다. 갖추고 사료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갖추고 사료. 그래서 페니그릭이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갖추고 사료. 사료식물, 뭐 이렇게 되겠죠? 라틴어로 그릭 헤이, 헤이가 우리가 건초를 헤이라고 그러죠. 그리스의 헤이 건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페니그릭, 그릭이라는 건 이 그릭 헤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유래됐다 그러고 지금은 재배가 굉장히 많이 돼서 사료로도 쓰고 향신료로도 쓰고 식품 첨가물로도 쓰고 약재로도 쓰고 페니그릭. 이것은 흔히 우리가 그 옆에서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볼 수 있어요. 자, 씨앗 추출물이 출산 후 모유 생산 촉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젖이 잘 나와. 젖 분비가 잘 돼. 여러분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이제 장가가고 결혼한 뒤에 애를 낳죠. 젖이 분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 결과에는 페니그릭에서 씨앗이 모유 생산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러니까 젖을 생산되는 호르몬 전구체를 함유하고 있어서 한 복용해서 하루 내지 이틀, 3일, 24 내지 72시간이면 하루 내지 3일 동안 지나면 모유 생산, 젖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만 사람은 이걸 먹으면 좋겠죠. 아니면 젖을 생산하는 양이나 소, 그걸 생산하는 그런 생산업자들은 요것을 사료 속에다 많이 넣어서 주면 좋겠죠. 어차피 사료도 쓰니까. 아까 사료라고 했잖아요. 건축, 갖추고 사료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젖소나 이런 데다 많이 주면 젖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마른 풀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사료로 많이 재배하고 요것을 섞어서 요것만 주기도 하지만 요거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주면 젖도 많이 생기고 소도 건강해지고.
먹고 나서 한 2, 3일, 하루 있으면 젖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젖은 원래 이 모유 속에 있는 그 세포에서 젖 물질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상당히 이게, 이, 그, 씨앗 추출물이 강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페니그릭이 혈당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이,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내가 지금 볼 거예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혈압도 생기고 이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연구에서는 페니그릭을 복용한 24시간, 그러니까 24주 동안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 네, 나쁜 콜레스테롤 LDL입니다. Low Density Lipid. 이것이 HDL, High Density Lipid. 이것이 좋은 거고, 이것이 나쁜 겁니다. 좋은 거고. 그래서 낮은 그, 말하자면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 수치가 약 1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10%면 왜 100%를 해야지 그러냐? 다른 것도 있으니까 10%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농축시키면 또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페니그릭은 마치 동맥경화, 특히 그래서 동맥경화,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니까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그 예방과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잡초와 같은 이런 페니그릭 코르파라는 식물 속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냥 잡초처럼 생기고 아니면 건초 사료로 그냥 심어요. 저렇게 사료 심는데 보면 엄청나게 큰 거기에 쫙 뿌립니다. 그걸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기계로 쫙 베죠. 벨 때도 물 줄 때도 막 기계로 좀 그렇습니다. 저기 바스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큰 그렇게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호르파에는 호르파에는 천연 아미노산 하나인 하이드록시 솔루신이라는 요것이 있어요. 요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당뇨 내성에 관한 효능이 있어요. 요게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 당뇨에 좋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당뇨, 예, 다, 저, 콜레스테롤,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고, 인슐린은 당 자체를, 많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좀, 혈관 속에 있는 그거니까, 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인슐린 분비 및 내성에 관한 효능. 혈당 조절에 직접 관여하여 궁극적으로 제2형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까 저희 뭐지? 4 하이드록시 솔루신이라고는 당뇨에 대한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 찾아보면 여러 편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에 보면 이것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연구가 뭐냐면 전부 그거예요. 페니그릭 씨가 항암에도 효과 있다, 뭐, 당뇨에도 효과 있다. 당뇨에 관한 여러 편 연구가 있다는 것은 당뇨에 그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참 어떻게 해서 그 식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요걸 어떻게 다려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당뇨나 또는 콜레스테롤이나 이걸 줄이는 그러한 어떤 식품이라든가 또는 뭐 한약도 식품이니까 이걸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비즈니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암에도 효과 있다고 그러니까 특히 요게 있습니다. 페닐글씨에는 성기능 개선과 밀접한 물질 사포닌인데 페뉴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페뉴그릭이니까 페뉴사이드. 요거 성기능 개선이니까 동물 실험에도 해봤어. 동물에도 이미 검증됐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요새 뭐 말하자면 남성 조류증 치료 발기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물이 있지만 여기에 이걸 다량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전개한다든지 이것만 어떻게 뽑아내는 전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이건 이미 안전성이 다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미 안전하다고 검증되었으니까 나는 이런 실험할 필요가 없죠. 이건 FDA에서 이미 딱 효과됐으니까 이걸 농축한다든지 뭐 어떤 제품을 만든다 해서 팔겠다. 그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안전성 실험을 안 해도 되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는 정력 증강 효과, 정력이 좋아진다 그것입니다. 특히 남자의 발기 부전, 요게 말들 안 해서 그렇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빨리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옆으로 안 들어가고 손을 척척 쥐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잘 되는 사람은 즐기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참 이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밥만 먹고 사냐? 물론 그러나 이것도 성생활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성생활이 잘 돼야 행복을 느낍니다. 성생활이 잘 돼야 그 이튿날 일도 잘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든지 60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98%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더라.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더라. 그것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지방은 줄고 근육이 생기고. 이거 그러면 다이어트도 좋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페누그릭에 테스토스테론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 이건 자궁을 자극해서 여성 성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자, 여자 다 좋습니다, 이거. 요것은 건강식품으로 좋은 거니까, 다른 데서 파는 것처럼 어떤 뭐, 몽원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건강식품적으로 그냥 우리 몸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인슐린도 줄여들죠? 혈당도 줄여들죠? 힘은 생기죠? 힘이 생긴다는 건 여자나 남자 같습니다. 남자에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피곤하면 성생활도 생각이 없어요. 건강해야 그것도 생각이 나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옛날에 전쟁 때는 아이들이 잘 안 생기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 다 전쟁터 나가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 전후 베이비 부모라고서 많이 생기죠. 그때 가정으로 돌아가서 전부 이제 즐거운 생활하면서 자식 낳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코로나 이거 때문에 영향 받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긍정적인 것으로 아마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건 지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지금 사람 줄고 있으니까 한국 같은 데는 지금 숫자가 줄고 있어요. 하나씩 만나면 뭐 수천만을 주니 뭐 클 때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지니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안 날라고 자꾸 하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한국 같은 데서는.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부부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마 요 사태가 끝나면 출산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좀 질문도 받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인터넷 그러니까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학교다가 어떤 걸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 교육 시간에 제가 또 답변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쌍방향으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녹화해서 이렇게 띄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덜 됐었는데 준비가 됐을 때는 쌍방향으로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하고 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버피우라고 하는, 이거 꽃을 보세요. 이게 좀 많이 보아진 것이 아닙니까? 국화꽃하고 비슷한데, 아까는 보라색이었는데, 이건 하얀색이죠? 하얀 국화와 비슷해요. 한국에서라도 꼭 구절초와 아주 비슷해. 여기, 화단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국화과 식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화란 국화라고도 하고, 유럽에 이제 그 화란에서 많이 재배하니까, 화란 국화다. 이파리도 국화, 이파리나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화란에 많으니까 화란 국화, 피버뷰. 타나세툼, 파르데늄. 타나세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화같이 생겼다. 주상화서다. 피버퓨는 피버퓨입니다. 강한 양념 같은 향기와 쓴맛이 있습니다. 꿀벌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꿀벌도 개미도 안 가요. 그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살충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살충제, 구충제. 이것을 말려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옷장 같은 데 걸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못 와요. 그래서 그게 쓰기도 합니다. 또 목욕물에 넣으면 피로회복 진통에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은 여기처럼 살균제, 강장제, 진정제, 소화제, 하제, 살균도 하고, 장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고, 그러니까 목욕물에다가 꽃잎 따서 확 해놓고 여기서 왜 장미꽃 뿌리고 그 목욕탕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 꼭 호화석제가 아니라 진짜 그 효과 있어요. 장미꽃보다 오히려 이걸 보면은 피부비 오면 더 좋습니다. 아주 좋고 열병, 두통, 편두통, 부인병, 월경 이상, 임신 고통, 유산, 치통, 위통, 벌에 쓰인데도 좋고 편두통, 관절염, 아주 고질병에도 마법처럼 여기 보세요. 내가 그거 써요. 고질화된 편두통이나 관절염에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한다고 내가 썼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편두통, 미국 사람들 편두통 때문에요. 진통제밖에 먹을 방법이 없어요. 의사한테 가서 진통제밖에 처방 안 해줍니다. 근데 침으로 아주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침 말고 요것, 요것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어서 약도 주고 침을 맞고 나서 이 약을 뭐 세 번 먹을 약을 딱 해서 딱 주면 기가 막히죠. 그런 거랑 중요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마법처럼 효과가 있다고 제가 썼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편두통약으로 쓴 걸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백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편두통 굉장히 편두통은 스트레스 두통입니다. 양쪽 측두통 여기 아파요. 깨질 것이 편두통인데 여기 있죠. 잎을 매일 두세 장씩만 먹으면 편두통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이걸 매일 두세 장씩 씹어 먹겠습니까? 샐러드 같은 걸로 이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갈여서 농축한다든지 어떤 환약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편두통이 왔을 때 먹으면 좋죠. 굉장히 예방도 되고 치료뿐 아니라 예방도 되니까 미리 편두통이 안 오는 것입니다. 벌레 물린 데도 좋고 타박상에도 좋고 멍들었을 때 쪄서 붙이는 겁니다. 벌레 물렸을 때도 쪄서 붙이고 왜 어떤 사람은 모기 같은 데 물리면 굉장히 붓고 오래가죠. 또 이걸 꽃과 잎을 갖다 끓여요. 뜨거운 물에 한 3분간 우려내서 3잔씩 마시면 굉장히 효과를 느낄 정도로 좋습니다. 왜 커피만 마실 게 아니라 커피 속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커피보다 좋은 것이 제가 소개해 드렸죠. 색깔도 맛도 똑같은데 물질은 더 좋은 거. 민들레를 뿌리까지 캐서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끓입니다. 끓여내면 색깔도 시커멓게 우러나면서 맛도 씁쓸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더 많은 좋은 성분이 들었고 전혀 카페인 없고 그게 민들레 커피입니다. 민들레 커피라고 꼭 안 틀어도 커피 비싸잖아요. 요새 커피콩 비쌉니다. 왜 비싼 거 사다 합니까? 민들레 지천으로 있는 거 갖다가 큰 밭에다 씨 뿌려가지고 얼마든지 되는데 그 아이디어 한번 어떻습니까? 생리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근 미국 로체스터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혈액 암 연구를 한 구주문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의 블러드라는 그 잡지에 발표한 본고서에 의하면 저기 물질의 구조도 있죠. 피부에 추출한 파르테놀라이드라는 PTA라는 물질이 혈액암 치료에 굉장히 혈액암, 여러분 혈액암, 백혈구인데 혈액암이죠? 이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건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으니까, 자, 물에 끓여면 안 되겠죠? 유기용매는 뭡니까? 기름 같은데, 또는 알코올 같은 데다 담궈서 추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알코올에 추출할 것이냐, 특수한 어떤 기름에 담궜다가 추출할 것이냐,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면 혈액암 치료제로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100% 치료가 아니라 보조약품으로 혈액암 있는 사람은 보조약품이 있으면 굉장히 그 방면의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런 아이디어, 이게 자잘한 거지만 지금은 그럼 당신이 오면 스님이 오면 교수님이 오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도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런 아이디어, 여기까지는 내가 책으로 쓰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직 아이디어는 아직 나에게 없습니다. 있으면 내가 하죠. 그러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날 뿐이요. 나는 여기까지 이런 역할은, 이런 건 잘해요.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써보는 건 내가 탤런트가 맞으니까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는 이 자료를 읽어서 아 이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출을 잘하고 이런데 아이디어가 탁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돈 버는 것은 그분들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페니그릭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싸고 이 뿌리가 꼭 절대 사람을 닮았어요.